안녕하세요. 오늘 전문 방송국처럼 혼자서 이제 작은 스튜디오에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 저는 지금 이제 이런 방에서 그냥 교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린이 있고 앞에 책상 있고 한데, 앞에는 이제 이렇게 좀 모니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책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여기 뭐 줌도 키우고 뭐도 키우고 하니까. 지금 이제 뒤는 이렇게 돼 있고 앞은 이렇게 돼 있는 데서 이제 보고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진이지만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 강의라고 메뉴는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제 카메라는 이걸로 찍어서 크로마키에서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 이제 파워포인트를 켜놓은 상황입니다. 자, 주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할 때에 뭐 이렇게 놓고 한 시간 내내 찍어도 되죠. 이렇게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얼굴이 좀 크게 나와서 선생님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선생님의 모티베이션 이런 게 이제 가고, 또 이제 말씀이 이제 많아지면 이렇게 살짝 좀 빼서 시원하게 스튜디오 보였다가 또 쭉 들어가겠다, 이런 것이 전부 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장치, 그것이 다림의 가상 강의 방송 기술을 데스크탑 PC로 옮긴 장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이제 이 강의를 할 때 파워포인트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커진다. 그러면서 뒤 장면 사실 컬러가 약간 변하면서 더 자극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그런 기능이 다 초보자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 이 앞에 이쪽에다가 이 자막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릭을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파워포인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 페이지에 있는 노트가 나오는 이제 특허 기술이 돼 있어 자동으로 특허가 되어 있는 이 방식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편집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자막은 이 강사 앞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 스크롤하게도 할 수 있고 모니터에도 넣을 수 있게 돼서 400은 전문적인 기능이 굉장히 많게 되는데, 지금 이 방송국에서 했던 이 장면, 그 스위처 작동, 프로덕션 스위처라는 장치, 스튜디오 그래픽, 그리고 줌으로 중계차, 또 선생님, 아나운서를 다 혼자서 자동으로 된다. 이렇게 강의가 장면이 올라가고 내려가서 되게끔 하는 거를 전자동으로, 선생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 저절로 확 커지는 거죠. 이런 것을 완벽하게 개발해서 선생님들은 그냥 강의 장치로 비대면도 대면도 이걸 써라. 교실에서 이걸 큰 프로젝트, 요즘 프로젝트 싸졌지 않습니까? 큰 프로젝트에다 이걸 보이고 하는 수업이 학생들이 더 집중된다. 선생님이 학생들 쳐다보면 이렇게 선생님이 크게 나오니까 이렇게 되고, 선생님이 움직이시면은 저 카메라만 이 트래킹 카메라, 다림에서 4K 트래킹 카메라 이제 제공하는데, 그걸 쓰면은 항상 여기에 계신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치로 이번, VR 엑스포, VR AR 기술을 써서 어떻게 우리가 그 강의나 스튜디오나 프레젠테이션이나 소위 정보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국을 아예 저희 회사에서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교탁으로도 스튜디오로도 또 혼자 하는 셀프 스튜디오 이렇게 만들어서 가고, 이번에 특별히 전자 칠판 기능까지를 집어넣어서 완전히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냥 칠판 강의하시면 된다. 그런 그 장치를 이번에 또 여러분에게 선보이면서 방송국을 데스크탑 PC처럼 데스크탑 방송국으로, 즉 데스크탑 스테이션 PS, 퍼스널 스테이션으로 하는 기술들을 출시한 것이 다림의 아이스튜디오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국의 주조정실, 부조정실이 그냥 여러분 오피스에, 사무실에, 교실에, 교탁에 넣는 장비에 이제 정말 레디됐다.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게 되고, 이제 다음 주에는 독일에서 하는 베를린의 이 기술도 선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나온 우리가 만든 우리의 기술로 이루어지고, 이 퍼스널 스튜디오, 퍼스널 스테이션 시대가 돼서 가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이렇게 촬영하는 장비가 있었던 프로덕션 스위처 개념에서 이제는 셀프 스튜디오로 가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스마트 클래스용 강의 장치로, 칠판이 200년 전에 발명된 것처럼 이제는 이 아이스튜디오가 교실에, 칠판이 교실에 사용된 것처럼 아이스튜디오 교실에 사용될 수 있게끔 전자교탁,
또 전자 칠판까지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 특허들을 내면서 전 세계에 새로운 강의실 장치로 그것을 출시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안에는 스튜디오를 만드는 것부터 모든 것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번 제가 이 스튜디오의 그림만 이렇게 바꿔보게 되면 뭐 이렇게 바꾸면 그런 그 그림이 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강의실을 마음대로 바꿔서 보이면서도 멋지게 할 수 있는 것을 선생님이 직접 하게 되고, 이런 여러 스튜디오 만드는 유령과 그것을 다 포함시켜 놨고, 또 이제 선생님이 그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계시면 자동으로 장면이 지금 여기에서 씬이 바뀌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방송에 많이 쓰는 건 이 장면을 키워줘서 가는 건데, 여기서 이 포인터를 쓰고 있어도 또 알아서 자기가 변하게 된다. 특별히 이걸 크게 하고 싶다면 더블클릭만 하면 풀스크린이 돼서 편안하게 학생들이 이것만 보는 거죠. 마치 스크린쉐어를 하는 그 줌이나 이런 거에 있는 화면 공유처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선생님이 있고 화면이 있는 거하고 선생님이 없는 거하고는 집중도가 달라지니까, 그런 방식들을 심리적으로 학생들이 선생님이 있는 교실에 가는 것이지 그냥 자료만 보면서 오디오 나오는 걸 봤을 때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 아이스튜디오의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이용하는 설치를 그동안에 이제 모니터들, 줌이 두 개 나오고 아이스튜디오 작동기가 나오고 유튜브가 있고 하는 걸 하려니까 지금 특별히 그 모니터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이 되게 이제 이것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스튜디오는 지금 쓰고 있는 전문 기능, 여기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능서부터 단순화된 거, 더 단순화된 거 해서 교실에는 200이나 300 넣으면 되고, 약간 스튜디오는 400으로 가고 전문적인 방송이 되게끔 이렇게 만든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이 스튜디오의 작성 요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장면완은 장면완, 이것은 프리젠터용 장면입니다. 이 프리젠터용 장면에서는 우리가 그 선생님과 자료를 중심으로 가니까 뒤에다가 이제 가상 칠판 두 개에 저렇게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선생님 크게 나오는 장면, 이렇게 선생님 크게 나오는 장면이 있고, 또 선생님 여기 주죠. 여기 선생님 주로 말씀하시는데 이대로 때로는 5분도 10분도 가니까 이게 뒤를 한 번씩 빼줬다가 올라오게 하는 걸 넣은 것입니다. 자동이죠. 이렇게 되는 모드를 제공함으로써 PD가 작업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선생님이 주로 이제 포인터로 가니까, 이 포인터로 가는 경우에는 이게 자동으로 커지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저절로 여기를 집중하면서 볼 수 있게 하고, 여기다가 그림도 글씨도 이렇게 넣으면서 다음 클릭 이걸 하면 다음 페이지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저희가 만든 셀프 혼자서 1인 비대면 방송국은 이 200, 300, 400이 셀프 프리젠테이션 이런 스튜디오를 할 수도 있고, 또 이 이렇게 이제 조그만 스튜디오를 꾸밀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안에서 방송국으로 이게 여러 명이 조정도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컨트롤룸에서 할 수도 있지만, 주로 혼자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컨트롤룸에서 만져줄 경우를 생각해서 5천하고 7천은 이제 크로마키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 대담을 하거나 토크쇼를 하거나 춤이나 혹은 댄싱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아트 그런 것들 방송할 때는 여러 대의 카메라가 들어가니까 여러 대의 크로마키를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5천하고 7천에 만들어져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가상 교실을 만드는 오퍼링 툴부터 전자칠판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 장면, 또 카메라 액션 자동으로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해서 사실을 사용하시는 분은 아무것도 하실 것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 장면을 바꾸거나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기술들을 집어넣은 것이 다름의 아이스튜디오고, 여기 있는 것처럼 배울 필요가 없다. 선생님이 오시면 그냥 마우스 포인터 가지고 다음 장 평상시 강의하듯 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 나온 이 리코딩 한 비디오가 실제 그 강의실에서 보는 것보다 더 낫다.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더 낫다. 이 비디오를 LMS에 넣어놨을 때 그 LMS를 보는 비디오가 교실에 가는 것보다 낫다면
그것이 리얼타임으로 지금 제가 하듯이 저는 편집하지 않은 겁니다. 리얼타임으로 자막과 음악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배우지 않았는데 실시간 강의를 하면은 화면에 이게 나오면서 이것이 줌으로 나가게 됐을 때 이 비디오를 보는 것이 교실에 와서 선생님 봤다 칠판 봤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고 이거 스마트폰으로 볼 때 스마트폰은 비록 이게 5인치 7인치지만 그것이 저 앞에 프로젝터에 켜있을 때는 500인치까지 커지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아이컨택이 동시에 되면서 아름다운 몰입 강의가 되는 새로운 혁신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술을 이용하는 이제 새로운 방식의 강의 문화를 보여서 지금까지 200년 동안 사용되어진 칠판, 칠판이 뭐 몇천 년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200년 동안 사용된 칠판에 이 블랙보드 시대, 또 그 전에는 칠판이 없이 선생님 코칭만 하던 거죠. 그런 시대에서 2010년, 2020년을 거치면서 유튜브로 강의가 만들어지고 MOOC, LMS 이런 것도 쭉 오게 되는데 이 2020년까지 실시간 라이브라는 것은 사실 어려웠지만 2020년대 코로나가 오면서 줌을 가진 미팅, 화면 공유 이런 것이 되면서 우리는 인터랙티브 양방향 멀티 스튜던트 클래스가 만들어졌는데 그 줌으로 하는 클래스를 우리는 클래스라고 하지 않고 미팅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미팅하려면 어디로 갑니까? 커피숍으로 가듯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을 클래스로 바꿔주려면 아이스튜디오를 이렇게 되면 된다. 왜냐하면 클래스에 가는 거와 커피숍의 차이는 칠판이 없는 거니까 아이스튜디오는 칠판을 제공하는 그러한 장비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에 칠판을 놓고 거기에 파워포인트다 학생들이다 이걸 마음대로 보이는 그래서 거기에 이 대면 학생이 보이거나 또 줌 같은 화면을 키워서 같이 보이거나 하는 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줌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아이스튜디오 줌 혹은 아이스튜디오와 다른 화상회의 구글 미트 혹은 다름이 만든 아이스튜디오 미트를 썼을 때 그 강의는 인터랙티브 교실이 되고 실시간 교실이 되고 그걸 녹화한 거를 메타버스나 혹은 이 LMS에 올리게 되면 그것은 이제 e-learning, distance learning, anytime study가 되는 소위 메타버스 클래스룸이 완성되게 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장치, 빌트인 이 교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은 조금 구형이지만 지금 더 멋있어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교실에도 넣고 사무실에도 넣고 이렇게 넣었을 때에 우리는 작은 공간에서 전 세계와 소통하는 강의실이 만들어지게 되고 실제 이 첫 모델을 그 카이스트 교육수학수련센터의 셀프 스튜디오에 넣어서 뭐 총장님도 여기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하는 이런 것이 되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VR, AR 엑스포에 보면 이 멋진 이 셀프 스튜디오 여기서 전 세계랑 전 세계를 이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한 소위 칵핏 조종관 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장비를 만든 것이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화상회의가 되게 여기에는 아이스튜디오가 여기는 줌이 뭐 투스크린 나와야 되고 메뉴가 유튜브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과거에 시스코에서 했던 텔레프레젠스 시스템 현존이죠. 이렇게 아이스튜디오 나가는 경우 텔레프레젠테이션이 된다. 그 다림은 teleprezentation.com이 다림 사이트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만드는 새로운 원격 회의, 회의장에 가지 않아도 여기서 하는 회의가 더 낫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모든 것, 카메라 마운트, 마이크, 스피커, 오디오 인터페이스, 스피커, 높낮이 책상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아이스튜디오 스테이션을 제공해서 프로페셔널한 곳에서는 물론 교실 교탁까지 이번에는 전자교탁을 이렇게 만드는 것, 전자칠판을 만드는 걸 출시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으로 스튜디오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또 이렇게 화상회의를 만들어서 여기서 원격 수업도 되게 되고 컨퍼런스 같은 것도 하는 이런 것도 되고 노트북도 만든다. 이런 의미에서 다림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방송 문화를 만들어서 2021년 다림은 다양한 프로덕트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선보이고 특별히 이번에 VR AR 엑스포 25일부터 하는 전시회에서는 여러분에게 버추얼 트래블 텔레 콥터 제품을 포함한 것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그 VR AR 엑스포에 어떻게 우리가 VR과 AR과 AI과 거기에 이 소위 그 메타버스까지 연결한
플랫폼, 여러분이 바로 탑승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들을 가지고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